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4월 3일자 오늘 여러분들과 3부 토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가운데 저점까지 이탈하면서 주가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어떤 악재를 통해서 지금 저점 이탈을 했는지 이런 부분 모두 이야기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이탈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3월 달, 특히 작년 기업 실적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3부 토건 혹시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 이탈하면서 악재와 함께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저점인 1800원 위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와 줄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3부 토고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 가운데 2월달 이렇게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이평선 위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저점을 확인한 시점, 여러분들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 목표가 2,500원까지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전 직전 저점인 2,500원 라인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이 물량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주가 눌릴 수 있는 가격인 2,500원까지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렇게 2,500원 부근까지 주가 올라온 이후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3부 토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주식을 수익으로 마감하느냐 아니면 손실로 손절을 하고 나오느냐 이렇게 갈릴 수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대응이라는 거죠.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3월달 중순까지도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선은 마음 아프시겠지만 손절 이후에 저점 형성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그 당시 이야기 드릴 때 이렇게 지금 확실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1600원까지 주가 빠질 수 있는 시점, 16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렇게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늘리면서 악재와 함께 주가가 빠지고 16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3부 토건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요. 8시 반부터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현재 감사 보고서 제출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들이 남아있는지 매일같이 확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함께 3부 토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3부 토건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 소통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이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 평단가 높으시고 대응 방향에 대해서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3부 토건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이 3부 토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3부 토건만 가지고는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지금 반등해줄 때 목표가로 볼수 있는 가격이 2300원 선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300원 선까지 주가가 올라올 때까지 3부 토건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 시가 매수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내드린 시간이 이 홈페이지 내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 오늘 8시 50분 제가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흥아해운과 모니터랩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흥아해운과 모니터랩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장중에 20% 넘게 올라가준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지금 흥아해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22% 고점에서 버티고 있고, 모니터랩은 지금 16%까지 주가가 빠져있는 상태이지만 장중에는 26%까지 확실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매일같이 수급 들어오면서 재료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게 종목을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 9시부터는 이 단타 종목들, 제가 시가매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타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갈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3부 토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재료가 있고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과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일정들에 대해서 관계자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4월 달에 발표될 주요 공시 내용들을 제가 확인해 두었습니다.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해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추정치가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세력들 이탈이 발생하는지 혹은 세력들이 다시 한번 진입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한 확인도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3부 토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현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적어두었는데 이번에 매수할 이 보고서 안에 있는 종목 올해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이 최대입니다. 최대. 올해 세력들의 물량 매집량이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 IPO 2조대 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매출액 증가 역시 작년 대비 200% 넘게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눌림 구간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담아놓은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스윙 종목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에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3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